문제는 국립대학교 명은 정혜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정혜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화학과 국립대 교수원을 졸업하시고 현재 국립대학교 안과 부교수로 계십니다. 다양한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유전자와 프로테오믹스 관련된 기초 연구를 활발히 하시고 계십니다. 네, 정혜원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변성협회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교수님들과는 좀 다르게 저는 사실 AI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고요. 다만 만들어진 그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을 보다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고자 하는 연구들을 이제 최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닉에 대해서는 앞에 서범민 교수님께서 제가 그 사용한 거의 프로토콜과 비슷한 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또 유넷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테크니컬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오바스큘러 AMD 환자들의 그 OCT에서 패솔로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패솔로지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오토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그런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얻고 이제 그것이 환자의 치료 경과나 또 예후를 예측하는데 어떤 타입별로 또 다른지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AMD와 이제 최근에 파키코로이드 스펙트럼 디지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엔티티가 사실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아직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AMD를 잘 분류를 이제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사실 꼭 분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치료는 사실 어떤 타입이나 상관없이 다 같기 때문에 그것은 꼭 분류해야 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병에 대해서도 확실한 이제 패소피지올로지와 그 치료 경과의 차이라든지 치료 방침 또 향후 어떤 새로운 약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CT에서 보이는 이제 이런 패솔로지 AMD 환자에서 보이는 패솔로지 컴포넌트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트라 레티날 플루이드, 서브 레티나 하이퍼 리플렉티 머티리얼, 여기에는 사실 파이브린 또 뉴베셀 해모리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섞여 있어서 요즘에는 이것을 이제 파이브로시스와 또 뉴베셀 컴포넌트로 구별하고자 하는 또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피그먼트 에피셀 디태치먼트, 서브 레티나 플루이드 네 가지가 크게 있고요. 이 IRF나 슈림은 사실 시력이 떨어지는 것과 잘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SRF는 오히려 이제 시력을 어떤 그 시점에서라도 SRF가 이제 있는 것이 시력을 더 개인적으로 가는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PED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좀 컨트로버셜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런 컴포넌트들의 어떤 베이스라인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그 이후에 변화, 치료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제한점들이 있었습니다. 한 크게 네 가지로 보면은요. AMD와 PCV, 그 AMD의 서브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타입이라고 생각하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타입별로 분류를 해서 분석하지를 않았고 또 이런 리전들의 그런 투디멘셔널한 측정이 잘 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었고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 특히 리전들을 한꺼번에 분석한 경우도 많지 않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OCT 머신이 다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그 웹 AMD 환자 우리가 안티베지프 치료한 환자들을 먼저 ICJ 사진에서 폴립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를 PCV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typical AMD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각 이 두 군을 파키코로이드 피처가 보이는 군과 그렇지 않은 네 가지 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파키코로이드라는 것의 정의는 아직까지 물론 이것도 정의가 컨트로버셜하고요. 컨센서스가 없지만 서브포비알 코로이드 시크니스가 30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중심 커트 5개 중에 하나에서라도 OCT에서
학기 베슬, 즉 dilated outer retinal, outer choroidal vessel이 보이는 경우로 본 연구에서는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미테이션, 기존의 리미테이션 극복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단일 기종의 ST, OCT에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고자 하였고요. 저희 그 병원의 이제 이영환 선생님이 이런 이제 그 오토 세그멘테이션 CNN 베이스로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퍼블리시한 바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습니다. 티피컬 AMD와 PCV 환자들이 133명, 44명이었고요. 이 환자들의 시력을 베이스라인 안티베이지에프 3번 주사한 다음 12개월째 파이널 비짓으로 비교했을 때 두 군간에 어느 타임 포인트에서도 시력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컴포넌트들의 변화를 보시면 PCV에서 서브레티날 플루이드와 피그먼트 에피셀 디태치먼트 에리어가 유의하게 컸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컸습니다. 각 군을 파키, 넌파키로 구분을 하였을 때 PCV의 경우에는 파키나 넌파키 그룹에서 시력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AMD군에서는 모든 타임 포인트에서 넌파키 AMD군이 시력이 나빴습니다. 각 그 세그멘테이션 된 에리어들을 비교해보면 PCV의 경우에는 두 군간의 시력 차이는 없었지만 파키 PCV에서 베이스라인 SRF는 많았습니다. AMD의 경우에는 유의하게 인트라레티나 플루이드가 난파키 AMD에서 컸습니다. 각 컴포넌트들은 이제 안티베지에프 치료를 하면서 대체적으로는 다 감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난파키 파키콜로이드 피노타입이 없는 AMD에서는 베이스라인의 인트라레티나 플루이드 양이 유의하게 컸습니다. 저희가 파이널에 이제 시력이 3라인 개인, 그러니까 3줄 이상 증가하거나 원래 좋았던 시력이 유지되는 것을 이제 개인으로 정의하였을 때 AMD에서는 코로이드가 두꺼웠던, 그러니까 파키코로이드 군에서 유의하게 개인어 비율이 높았고 PCV에서는 코로이드 여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력과 파이널의 3라인 개인어, 그러니까 개인어와 연관이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멀티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AMD와 PCV로 나눴을 때 PCV에서는 베이스라인 시력 이외에는 개인어 쪽으로 더 이제 관련이 되는 컴포넌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AMD에서는 베이스라인 슈림이 많을수록 SRF와 슈림의 변화량이 클수록 개인어 쪽 경향을 보였습니다. AMD 환자들을 파키코로이드 피노타입이 있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눴을 때 파키코로이드 피노타입이 있는 군에서는 컴포넌트들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파키코로이드 피노타입이 없는 경우에서는 베이스라인 슈림 또 SRF와 슈림의 감소 정도가 여전히 최종적인 시력 개인과 어소시에이션이 있었습니다. PCV군에서는 역시 나눠서 분석하였을 때도 컴포넌트의 어소시에이션은 없었습니다. 파키코로이드 군과 파키코로이드 아닌 군으로 나눠서 비교했을 때 역시 파키코로이드 피처가 보이지 않는 군에서 이렇게 SRF와 슈림 변화량이 시력 호전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키코로이드 피처가 있는 코로이드가 매우 두꺼워져 있고 다일레이션 된 베슬이 잘 보입니다. 파키코로이드 피처가 있는 AMD 환자였고 12개월째 보시면 컴포넌트들이 특히 슈림과 SRF가 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시력이 매우 양호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키코로이드 피처를 보이지 않는 AMD의 경우 이 환자는 슈림과 슈림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시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또 다른 파키코로이드 피처가 없는 AMD 환자였는데요. 이 환자는 컴포넌트들이 매우 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시력이 양호했습니다. PCV 환자인데요.
컴포넌트들은 이 정도로 감소했고 시력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러한 컴포넌트들의 변화가 유의하진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시력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typical AMD 피처면서 파키콜로이 피노타입이 없는 경우에 치료 그 12개월째 SRF와 슈림이 잘 많이 감소할수록 최종적으로 시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실 이제 대규모 그런 연구들에서 CAT 같은 그런 연구에서 사실 SRF가 있는 것이 시력 개인의 영향을 사실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더 많이 감소할수록 특히 파키콜로이드 피처가 없는 분에서 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사실 원인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숫자가 사실 작다는 문제도 있고 여러 헤테로지너스한 사실 CMV의 위치가 서포비아냐 접스타포비아냐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제 이 환자들에서 IRF가 이제 제일 많았고요. 이런 IRF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푸어 비주얼 아웃컴 중에 한 팩터이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들에서는 어떤 안티베지에프의 리스판스가 좋았다는 것이 SRF나 슈림이 잘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고 즉 안티베지에프에 대해서 리스판스가 좋았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시력 예후가 좋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V의 경우에는 이런 파키콜로이드 피처가 있는 경우가 시력 개인과 큰 차이, 시력 개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AMD에서도 파키콜로이드 피처가 있는 경우에는 컴포넌트들의 영향이 없었는데 이런 파키콜로이드 피처가 없는 AMD에서는 SRF와 슈림이 많이 감소할수록 시력이 최종적으로 시력이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요즘에 참 궁금해서 많은 분들이 저기 매달려 있는데 그 선생님도 분류해서 typical neurovascular AMD의 정의를 어떤 것으로 사용하셨는지 저희가 그 네오바스큘라 기존의 사람 저희가 이제 안티베지에프 치료를 요하는 코로이달 뉴베슬이 있는 환자들을 AMD, 그러니까 네오바스큘라 AMD 웹 AMD로 이제 다 인클루드를 하고요. 그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립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만 본 연구에서는 PCV로 분류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티피컬 AMD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그 아직까지 사실 좀 많이 헷갈리지만 그 파키콜로이드 네오바스큘로패시도 티피컬 AMD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파키 AMD 쪽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파키 뭐 넘 파키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요. 그게 그러면 코로이드의 그냥 티크니스만 가지고 보신 건가요? 뭐 그 안에 있는 코로이달 베슬의 뭐 라지나 미디움 사이즈 스몰 베슬의 뭐 덴서티도 같이 뭐 이벨리에이션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시크니스만으로 파키 코로이드 기준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 파키 베슬이라는 것으로 분류를 하려고 사실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그 OCT에서 이 잘리는 그러니까 면, 그 결국 커팅되는 면에 따라서 그런 그것도 베슬의 어떤 다이아미터를 기준으로 잡기에는 너무 어려워서요. 오히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단 코로이달 시크니스 자체가 두꺼운 환자들 중에서 명확하게 사실 컷오프 밸류를 잡진 않았지만 다이레이션된 베슬이 있는 경우를 파키콜로이드를 정의했고 여기 사실 한 가지 더 이제 사람들이 기존에 얘기하는 것은 이너레이어 어테뉴에이션이 있는지인데 이제 그것까지는 다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모든 환자들의 이미지를 샅샅이 봐서 그 코리오 캐필라리스 이너 코로이드의 어떤 어블리트레이션의 어테뉴에이션이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고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뭐지 그 IRF를 쓰시는 거 그 지금 이제 조건을 나눠서 파키 베슬과 논카키 또 AMD와 PCV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각각에 있어서의 로지스트리뷰레이션을 이제 다 따로 돌리시는 상황 같은데요. 네. 그
결국 이제 3라인 개인화를 예측을 한다고 쳤을 때 네. 결국 그냥 파키베스트의 유무 그러니까 파키나 논파키냐를 하나의 변수로 따로 놓고 그리고 펄립이 있는 피시빈의 AMD냐 자체를 또 변수를 안 하고 그냥 대등한 변수 두 개를 더 넣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모든 변수로 그 분석을 하되 이제 오지스트리그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려져 있는 뭐 SVM이나 다른 형태의 머신러닝을 또 쓴다면 이렇게 그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어떤 특정한 타입에서는 슈림이 영향이 없는 걸로 나오고 어떨 때 있는 걸로 나오는 이유가 뭐 예를 들면 그 타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워낙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슈림이 있고 없고의 미세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벌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그냥 다 하나의 변수화해서 넣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컴포넌트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관건은 이제 샘플 사이즈가 사실 훨씬 많아야 될 것 같고 지금 특히 PCV의 경우에는 43명 이렇게 적은 숫자를 또 나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런 거에서 비롯된 이제 바이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 숫자를 더 늘리면 좋을 때 또 그냥 팔로우업이 최소한 이제 1년 이상 되고 사진이 다 있는 사람들만 이제 고르다 보니까 저희가 더 많이는 포함을 시켰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논문이 자꾸 떨어져서 어차피 지금 다시 다 좀 많이 리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을 해서 이미 다 그 다음 단계까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 저희도 분발할 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 있으신 분 없으시면은 네, 그러면 다음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